과제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.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우리 회학과 학우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.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줄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더불어 학생들의 좋은 작품들을 위해 한 학기 내내 노력해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. 앞으로 더 발전된 해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실 거죠? 네. 들어가세요. 지금 이 자리는 학생들의 축제장이라고 봅니다.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열심히 창작에 몰두했고 또한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혼과 신을 담아서 이번 작품을 낸 걸로 보입니다. 다른 때 전시, 여기 선배들 혹시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때 전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심을 다한 작품들이 나와줘서 좋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참여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라는 거, 많다라는 거, 그게 가장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전시를 축하해주러 수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달려 나와주신 지도 교수님들과 또 우리 박아림 교수님, 또 우리 교육대학원의 김영미 교수님, 무엇보다도 연구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부동 선생님께서 축하해주러 오셨고, 우리 또 파나 수업에서 정말 아이들의 창작에 정말 그 열의를 다 해주신 우리 선생님 다 오셨어요. 여러분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축복받은 전시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거, 그 받은 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3학년 미술대학 학생회장이 민선이라고